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금 1년에 한 번 땔감을 내리러 오는 곳이에요. 식당 뒤쪽에 공터인데 이곳에 이제 1년 내내 또 풀이 자랐기 때문에 지게차가 들어가기가 수월하지 않죠.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풀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자, 이제 들어가서 먼저 있던 거 치워놓고 또다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몇 자루 안 되죠? 세 자루죠? 간단하죠? 자, 요걸 한 자루를 일단 들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도 꽤 많이 자랐어요. 1년 사이에요.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 미끄러워서 그냥 확 차고 들어가는데, 앗!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? 톰팩이 사고 갔고 앞쪽에 줄이 끊어져 버렸죠. 난감합니다.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. 아,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제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그 개인의 실력을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, 지게차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지게차 잘하고 못하고는 끝났을 때, 지게차 작업이 다 끝났을 때, 내가 이제 지게차를 졸업할 때 큰 사고가 있었냐 없었나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이 상황이 항상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게차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근데 그걸 이제 막 판단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별로 기분이 좋진 않더군요. 그리고 이제 다른 같이 작업하시던 그 사장님도 몇십 년 하시고 이번에 졸업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. 능수능란하신 분인데 그분까지 막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, 뭐 창고나 공장같이 평평한 땅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저희 영업용 지게차 떴다방이 하는 것은 굉장히 환경이 틀립니다. 그리고 동영상으로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, 동영상이 이제 3D라면은 그게 가능하겠죠. 근데 땅이 높낮이도 있고 기울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사실은요. 자, 지금 이 쏟아진 팔에 그 슬링백에서 뗄감을 옮기고 있죠. 작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레트 하나 갖다가 놓고 옮기고 있는 중이죠. 일단 일부분 옮겨놓고 다시 뒤에 끈을 묶어서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. 1년에 한 번 여기 내리는데 딱 저 정도 내려요. 굉장히 여기가 지게차가 또는 자동차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미끄럽습니다. 이곳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풀이 자라 있을 때는 더 많이 미끄럽죠. 자, 이제 밀고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고 들어갈 때랑 빈 지게차랑 다닐 때랑은 또 틀리죠. 땅이 굳어질만 하면은 또 비가 와서 젖어 있고 하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미끄러워요. 자, 이제 두 번째부터는 똑같은 방법 쓰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팔레트를 하나 빌려왔습니다. 그래서 팔레트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뗄감 자루를 놓고 이제 팔레트를 들고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에 나무 걱정할 일도 없고 또 이 백이 끊어질 일이 없죠. 이런 길에서는 이 백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들고 들어가면은 단단한 백도 끊어지기 쉽죠. 근데 이 백 같은 경우는 많이 낡아 있던 거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끊어지겠죠.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위에를 뜬 다음 팔레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짐을 들고 있을 때는 전후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짐이 없을 때는 미끄러져요, 지게차가.
팔레트는 갖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아 미끄럽습니다.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어요. 여러 번 가야 되면은 부담이 큰데 지금 세 번만 가면 되니까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. 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슬링백을 들고 있으면은 아래다가 팔레트를 깔아주죠. 자 이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제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조마조마해요 사실은요. 빠지면은 또 지게차를 불러야 되는데 그 지게차 부르면 또 요금이 추가가 되잖아요. 그런 걸 이제 잘 모르시죠?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. 지게차 빠지면은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를 모르시죠? 아주 빠지기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. 제가 지금 타이어가 많이 달았어요. 트레드도 별로 없어갖고선 더 잘 미끄러지고 있죠? 지금 들어가는데 아주 참 안 좋아요. 지금 점점 미끄러워갖고 지게차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앞뒤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차고 들어갔어요. 뭐 간단한 작업인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지게차가 미끄러지고 있죠. 자 정말 앵앵거리고 있습니다. 너무 미끄러워요 지금. 이 풀이 정말 많이 미끄럽습니다. 제가 후진했다가 세게 한번 나갈 거예요. 또 끊어져서 할 수 없어요. 지금 소리만 들어도 미끄러진 소리가 나죠? 뭐 이건 살살 갈 수도 없고 세게 갈 수도 없고 아 진짜 난감하죠. 요거 내려놓고 또 아까 옆으로 옮겨놨던 걸 또 옮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또 빈 차로 움직여야 되잖아요. 이게 뒤로 또 많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자 간신히 밀고 들어갔어요. 저것도 옮겨달라니까 또 후진을 해야 돼서 다시 또 한 번 들어가야 되죠. 간신히 밀고 들어갔습니다. 이곳은 이제 제 지게차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. 가깝긴 한데 빠지면은 그렇다 그래서 누가 빼주러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게차가 영업용 지게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. 자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. 이제 팔레트 갔다가 빌렸던 곳에 갖다 주고 오면 되겠죠. 아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이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죠 저절로. 이렇게 풀이 지게차한테는 또 쥐약이에요. 풀밭을 막 갈 수 있는 탱크가 아닙니다 지게차는. 간단한 일인데 슬링백 세 자루만 내리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거든요. 네, 좀 긴장을 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. 팔레트도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창고예요. 예전에 그 본드 창고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에 전동 지게차를 구입해 갖고 제가 그곳에 일거리를 다 잃었죠. 그러나 아직도 동네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빌려주시죠. 바로 옆입니다. 제 사무실도 바로 요 근처에 있어요. 동네입니다. 같은 동네. 팔레트 잘 썼습니다. 팔레트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. 자,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
영업용지 개찬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죠.